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하락해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반도체 고정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 의하면 매출은 59조 원,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매출 65조 4,600억 원보다 9.8%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7조 5,700억 원보다 38.5%가 떨어진 성적입니다. 이 같은 성적은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고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 사업도 전에 비해 신통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D램과 NAND 플래시 등 글로벌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급락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D램 반도체 수출 물가 지수는 지난해 8월 45에서 11월 41.58로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의 부진과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소비 둔화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2억 9,460만 대로 추정됩니다. 전년 판매 대수 3억 1,750만 대와 비교하면 2,200만 대가 줄어든 수입니다. 연간 3억 대 판매 기록도 무산되면서 하향세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올 하반기 이후 반도체 시황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공시 첨부 자료를 통해 메모리 사업은 하반기에 성수기 영향 속 신규 CPU 확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영향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수급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기술 난이도와 자본 집약도 증가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급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